이 중국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택동 천안문 광장의 그 초상화의 주인공 모택동을 모시고 기치를 해가지고 홍위병 소동, 문화혁명 홍위병 소동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소위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뭐 이런 과정에서 수천만이 죽어나갔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을 때,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던 초창기에 소위 광우병 반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때 촛불이 등장을 했었죠. 그 사람들의 자녀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더군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거기서 미국 쇠고기는 절대로 안 먹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저 촛불 소동에 편성했던 어떤 사람은 미국 쇠고기로 만드는 햄버거 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또 박근혜 탄핵 시키겠다고 촛불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중국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87체제를 이야기하고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용세습이라면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고있죠. 고용세습 취업준비생들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문재인 씨 아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뻔뻔하게 대놓고 민노총에 이 민노총이야말로 특권층 아닙니까? 이들은 고용세습을 끊임없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취업준비생들은 취직을 하겠다고 힘겹게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광우병 소동에 난장판 국회에 또 박근혜 탄핵하겠다고 날밤을 지새면서 그리고 또 당해놓고 문제에 찍어놓고 후회하고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후회한다는 말도 잘 못할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 일종의 사치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왜 놀아나고 해가지고 그리고 급기야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 어떤,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지만, 그런 짐작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놀랐습니다.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거 백두혈통이 어때요? 백두혈통 모시고 싶어요? 광화문 광장에다 이거 옮겨놓고 싶어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맺힐 수도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세상에 만족스러운지 또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또 하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위, 아버지, 아들, 그 손자 머리 조아리도 숙이고 백두혈통을 존경하고 오시게 되는 이런 겁니다. 원합니까? 촛불을 흔들어대면서 문제에 찍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사람 이걸 원하나요? 그러면 원하면
그 평양도 가면 어떨까요? 근데 꼭 그건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적폐소도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등장하면서 적폐, 적폐, 적폐. 자, 어떻습니까? 이른바 보통 명사,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개입시키지 않고 적폐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세계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분야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불가피하게 부산물도 생기고 먼지도 끼울 수가 있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적폐가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선동이고 교환한 선동입니다. 적폐 소동을 노리면서 남부지를 하면서 칼춤 붙여주신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들어왔던 바보들은 순박한 바보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인지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간첩이 어디 있어요? 하는 그 바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최악의 적폐는 불필적자 적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정리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 균형 상태를 갖기가 매우 힘들어져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남쪽 내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 그리고 거기에 편성한 선동, 도발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안정성을 누리기가 참 힘든 사실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이런 어떤 서구 선진국가들에서도 내적인 정치 진동이 간단치 않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한국은 한반도 최고의 금수저 북한에서 가장 고위 오신하는 사람 북한에서 가장 살찐 사람 김정은보다 살찐 북한 사람 사진을 가지고 오면 그런 사람을 놓아두고 공산당이 좋다고요? 김정은 위인이라고요? 그러면서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해조선을 찾습니까? 이 같은 자들을 찬양하는 불멸의 적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돕는 진짜 적폐입니다. 그런 정치가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늘 반복되어 왔던 상투적 결론을 제가 반복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언합니다. 한국이 정상적인 길로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을 냈고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일로 매진하기 위해서 종북자에게 철저한 제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멸적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걸 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과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없이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강의 중에 이한 선배님께 다른 부합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원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강연해 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마이크 가지고 강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질의는 1분 이내로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내용의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윤강 선배님께서 학생도 왔을 때 겪으셨던 일이나 좀 구체적인 일들도 질문해 주시면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자 가져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철저하게 제압이 돼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또 빨갱이가 국내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북한이 어떤 지배하는 형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수광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어서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지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기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 그 중국하는 그 시스템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심오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가령 저도 북한 방송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북한 방송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북한 방송 당시에 열심히 듣는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참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민감한 얘기를 좀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다 나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우리 김학 대표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반론적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좌익운동권의 본질은 그 정치적 합의의 본질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간첩조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간첩들이 핵심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핵심이 있고 다 중층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핵심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조직도 아니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이력당 사건, 2차 이력당 사건. 2차 이력당 사건은 예. 민청학년 사건하고 같이 일어나죠. 같은 시기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철, 또 제3회학과 선배들. 그분은 좌익은 아니더군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민청학령 사건에 박정희 정권 와서 맞서서고 유신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절대로 민청학년에 또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좌익이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인혁당 그리고 그 관련 당사자들이 그리고 거기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좌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도 성성을 지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철은 아무것도 몰라. 누구누구가 선수야. 민청학년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혁당을 민청학년과 인혁당을 다 같이 알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엘드히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엘드히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는 모함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 신영복 씨.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통역당 실체가 없는 거고, 그건 다 모함이고 조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라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수정 타고 북한 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용환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돌아가니까. 김용환 합류이었을 것 같습니까? 합류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잠수정을 타고 갈 때 잡혔습니까? 김용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순진하고 순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때도 그랬다는 것.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화 운동,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익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아무 그 친구들이 다 양전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습게 알고 소홀히 하면서 그러려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허용되고 용납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피할 수 없는 취약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돼서 없더라는 것. 더 깊게 들어가기에는 예, 조금 곤란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가 카메라를 바꾸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네. 예, 선생님이 옛날 59 학번 송이태 지금은 은퇴한 목사고 승리였습니다. 23년 동안 인도 생활하다가 이래저래 돌아왔는데 이게 나라냐 그게 탄식이 저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요일마다 시내 나가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4개 5개 단체가 각자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그런데 힘이 모이질 않아요. 제가 지금 자유구호 때 저도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그때 같이 나갔던 사람 중에 김지호라는 한해 선배되는 조학파 친구가 결국은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19 세대가 다시 일어나자 그걸 주장하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SNS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박근혜를 쫓아내었던 촛불세력처럼 만약에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가서 외치면 문재인이가 물러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실은 별것들 희생을 당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세대라도 일어서자. 저는 저 생각은 이 선생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북핵보다도 전국 좌익이 더 위험하다. 문재인이가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재인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파 지도자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물리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선거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때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소식으로는 문재인이가 보이지 않게 오히려 더 빨리 공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정말 사회적 같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문재인이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제가 지금 의문입니다. 그게 대해서 우리 선생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중에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무시무시한 질문. 제가 무릎 서고 무너뜨리자 뭐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뭐 대놓고 하는 본격적인 선동이 되겠네요.
뭐 선거까지 예, 이런 예, 절차를 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도 이미 늦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놈들 하는 짓이 가관이다, 각오했던 수준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무지몽매하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거 다른 문제를 떠나가지고 경제를 오늘 그 여러 매체에 일제히 지금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종로 일대부터 강남 뭐 여기저기 산업 핵심 지구의 빈정보들 나와가지고 전혀 안 나온다. 텅텅 비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본격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래 전부터 목도에 나왔던, 1년 전부터 이렇게 목도에 나왔던 그 장면들인데 거의 붕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이래도 좋다. 이래도 좋다.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대깨문이라고 그러나요? 그래도 그러고 싶다라는 얼마나 견딜까 글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사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화끈하게 다이어트를 시켜버렸죠. 거의 평균 10kg씩 다이어트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두로가 불법으로 선언되고 있죠. 그런 일도 21세기 들어오면 그런 일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발생을 하네요. 발생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그 뭡니까? 옛날에 한 무식인가 경 무식인가 하는 신문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더만요. 베네수엘라를 못 받아라. 보라.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 본받고 싶습니다. 예. 본받고 싶은 길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젊은 36살이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같은 그런 배포 있는 어린 사람들이 나오겠죠.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고스란히 그대로 인지 그대로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깝습니다. 힘이 못 미친다라면 이런 생각은 같지만 이래로 계속 가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전이라도 늦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제 강을 건넜네요. 주사위를 던졌네요. 옛날에 그러니까 운동권 시절의 표현을 빌자라면 그 표현을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타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도합시다. 타도 문재인 정권. 그렇게 합시다. 예, 다음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4학번인데 말이죠. 뭐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데 있는데 그 당시 LNP로 갈라졌던 것이 무슨 뭐 자의적인 선택보다는 이 84학번 같은 경우 그 이하는 나 선배들과의 연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86년에 갑자기 밤이 투자하고 필요할 때 좀 논문을 잘 몰랐고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 있었는데 저는 그 PD를 뭐 저는 뭐 저거 경제과 제가 경제과면 경제과고 PD1로 갈라지고 같은 반에서 갈라지고 했는데 그 PD를 제가 보기에는 괜찮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전공 마스터를 내세웠기 때문에 PD가 좀 괜찮게 봤는데 이 PD의 관점은 알다시피 뭐 지역에 수입하자 했었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내세우는 저 NL은 이제 뭐
공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PD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뭐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NL과 PD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PD가 보기에는 그냥 김대중은 그냥 부르주아 정치인이고, PD의 관점이라면 뭐 노무현이고 뭐 문재인이고 다 부르주아 정치인에 불과한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최소한 PD 애들이 노무현과 김대중 지지로 갈 줄은 몰랐었는데, 좀 몇 명이 나타나서 제대로 일부인가 했는데, 진짜 골수 PD였다는 애들이 지금 뭐 김대중, 문재인, 뭐 노무현을 찬양하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은순이의 행적도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은순이가 나 도대체 문재인 공천받는 것도 너무나 황당해서, 그 PD가 내세웠던 그 정도 막수지는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나 PD한테 뽑고 싶어요. 애들은 그거는 뭐 문재인 이런 거 지지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나 PD 그룹의 일부가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품 안에 안긴 은순이나 저런 인간들 보면 PD가 내세웠던 정도 막수지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막 갈 때까지 갑니다. 이게 참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으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세계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자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을 계속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침묵을 계속하게 되면은 설사 처음부터 좌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침묵을 계속하게 되면은 반드시 좌익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반드시 침묵 종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좌익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궁극적으로 종북으로 귀결된다. 라는 게 철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PD 계열은 그때 뭐 재은의파 뭐 이런 쪽보다도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운동 쪽에 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NLPD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숙한 내막이 좀 있고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NL이라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표방이 돼서 나온 거지만 NL 주사파, 그때 때가 돼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운동권 자체가 한국에 이미 그 84학번 그때 당시 당대에는 이미 NL 주사파 일색으로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접하셨을 때는 그런 상황밖에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을 또 받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만 이미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그 운동권 시절에 또 교육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사적 체험이기도 한데 저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의 대결적 자세가 이미 그러니까 운동권 아주 골수였을 때부터 이미 굳어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걸 봤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일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윗동네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멍하니 잠시 그 이야기를 한 선배를 쳐다보았습니다. 윗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즉,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당시 서울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더라면, 서울대 5대 서클, 5대 지하 서클, 혹은 10대 서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클들의, 특히 5대 서클들의 뿌리는 전부 다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으로 다 거슬러 올라가고, 더 궁극적으로는 남로당 잔당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인혁당 통역당으로 다 돌아갑니다. 맥이 다 달라집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은 신영복이 있고 박성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향을 하셨지만 안병진 교수 같은 분이 있고 다 윗대에 다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계속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침묵이었고 그 자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통역관 같은 경우, 난민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민전 같은 경우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난민전이 강도를 하죠. 강도, 돈 훔치고 이런 거. 북한의 승인을 받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통역당은 그런 조직이 없고 인혁당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도 그대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핵심부의 생각들은 그대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단계단계 멀어지, 핵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주 거리가 멀면 굉장히 순진한 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핵심으로 근접을 하면 어떤 부분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김일성 본인이 이런 자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남한의 통역당 3,000명이다. 그런데 남한의 이런 뭐 친구들이 조금 무리하게 해가지고 새가 많이 약화돼서 새가 약화돼서 3,000명이랍니다. 기가철로 오신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통진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통진당 사건 해산되고 이러면서 통진당이 근거화되고 이석기 근거화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북에서 직접 내놓은 공작원들이 아니죠. 통진당 당원들이 우습게 표현하자면 북에서 내려온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예, 밀봉 교육받고 내려온 친구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통진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를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진당이 해산이 될 때 통진당 당원 숫자가 97,100명이 되고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가 12,000명입니다. 당시에 러시아 제국 인구가 1억 2천만입니다. 1억 4천만인가요? 하여튼 그런 정도가 됐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이 이렇게 불어나고 팽창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단속하고 제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게 정말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벌어졌던 진행됐던 한편으로는 반유신 민주화 투쟁 이렇게 갖추면 그 이면에서 어떻게 또 좌익들의 공작과 그 공공 목표로 한 집요한 싸움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또 뭐 다른 어떤 거니까 뭐 좀 비공개적으로도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건데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들이 당시에는 다 알려져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소위 이른바 김영삼 계열 이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동권에서는 친북, 종북, 좌익 세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찌감치 지적이 되고 경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들을 일찌감치 제압을 그때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사실은 운동권을 떠나고 정리하게 된 첫 번째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종북 좌익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다.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신 좀 뭐 좌익이라고 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때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지하조직, 지하당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같이 순회를 하고 또 합법정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전국 순회를 하고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움직임에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노회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정도 있을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언급했던 몇몇 이런 사람들 산호맹 출신들 또 뭐 CA 출신 이런 사람들이 주사파 아니고 종북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막스 레닌주 입장에서는 김가일족들의 동상에 머리 쳐박고 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소위 막스 레닌주의자가 할 짓입니까?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포함해버리는데 그 내면에 무엇이 있냐라고 당사자는 알겠죠. 당사자는 알겠죠. 그러나 적어도 변명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른바 재벌이 어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남한의 기득권 세력이 어쩌고 이런 쪽으로 모든 핑계를 다 돌리고 하는 게 사고방식도 익숙화 되어 있을 거고 그게 젖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알면서 자기를 속이고 또 적극적으로 또 속고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치료학원 최진환입니다. 저는 치료학원이고 대학원은 치료학원이고 분야에 나와서 강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거의 막 대모성을 받았는데 몇 가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전향하셨죠? 전향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신다면 대모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친정을 쪽으로 돌아가신다면 그게 좀 궁금한데 아까도 사회도 시대라고 계신 우리 목사님 계신데 이승만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국가를 지지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이구 그런 사태를 당하시면은 우리가 대모를 해야 되는 대모하실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좌파 속에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데 대모하실 겁니까? 지금 우파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대부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는 유신 아주 유신 그 헌법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아주 우리 박 대통령을 미안하지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안 했어요. 저는 맨날 전도하고 다니셔도 근데 그 시대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행복하게 아 우리 이제 유신 시대 유신 헌법 아시죠? 유신 헌법 아시죠? 국회의원 3분의 1 뽑고 대통령이 임기제 없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고 저는 딱 그 보면서 아니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 돌아가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은 우파 중에서 그래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전쟁과 어느 쪽에서 어떻게 건지나 그게 궁금한 그 굉장히 이제 그 뭐 어려운 질문이시긴 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게 지금과 같은 제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4.19 그 시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해서 대모 안 했습니다. 단호한데 사진으로도 오늘 만들고 나왔습니다만 참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던데 그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의 부정이 아닙니다. 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전 부통령 선거가 나누어져서 진행이 됐죠. 간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 아니었습니까? 야당 후보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독 후보한테 그냥 당선 확정 선거였습니다. 근데 연로하시고 하니까 참 우스운 상황이죠. 미국 같은 런닝메이트 제도가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뽑게 되고 있었죠. 부통령 선거, 엄청나게 격렬한 어떤 그 이런 긴장이 야기가 되고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곧바로 진행이 이렇게 됐죠. 명백하게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승만 불러가라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걸립니다. 저는 그걸 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당시에 이른바 그런 어떤 그 민주당으로 대표된 그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 세력이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치료와 관련해서 더 민감한 상황, 사실 개인적인 사연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저 선대 부친은 박정희 대통령과 말하자면 구원이 있는 관계입니다. 예.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저는 제 부친도 존경하고 더할 나위 없이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또 그만큼 존경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도달한 입장에서라면 저는 절대로 유신에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성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또 감사한 게 먼저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몸통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이제 저같이 무지한 국민들도 이제 그 정치적 의식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세력이 이제 정말 은행 가운데 하나의 은행 가운데 많이 잡힌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다음 세대에는 이런 사회주의에 빠져서 또 뭔가를 이제 계속 일어나는 움직임들은 지구가 종말될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어떤 사상이 차단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강사님이나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사연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거는 어떤 당시에는 유토피아로 갈 수 있지만 결론적인 어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지금 뭐 소련이 붕괴됐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어떤 현실적인 약점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 사유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도 제한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하향 평준화의 경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었잖아요. 붕괴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런 그 후배분들, 다음 세대분들에게 이것들이 헛되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또는 그분들도 똑같이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사회주의 이론을 듣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것들 추구하고 혁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것이 헛된가 어떤 이것은 왜 아닌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의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 말하자면 인간의 영원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인간의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정돈을 어떻게 보면 청소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질병 이런 아니든 하는 것 같고 그때 다시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어쩌면 영원히 반복되지 않겠나. 그건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약점, 욕망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겠나. 헛된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거기서 그럴듯한 얘기들이 행세를 하고 행행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뼈저린 경험을 하고 그 기억이 그 뼈저린 처절한 경험의 기억이 유지되는 세대가 주고 그 기억이 유지되는 동안 또 괜찮았다가 그게 또 잊혀질만 하면은 또 고개를 들고 잠시 잊어버리면 다시 독버섯이 자라고 독초가 자라고 하듯이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끈기와 인내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차분한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래서 이 종북 좌익들 이런 어떤 문제 세력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격하고 과한 어떤 이런 어떤 방법 문제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신적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분히 다시 치료하게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역사는 또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정말 가슴 아프고 뭐라고 할까요? 좀 억울하다고 할까 억하신 데마저 생기는 것은 한국이 이런 어떤 소동 중간에 어떤 거니까 소동 소모 이 소모 전쟁이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면은 조금 더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 그런 분들이 다 긍정적 발판으로 해서 더 높게 도약하는 길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건강하게 이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서 이런 충분히 없는 진통을 겪어야 된다는 게 솔직히 화는 납니다. 화가 나고 그러나 또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숙명적으로 그 끝머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손톱만큼 새끼손톱만큼 조그만하게 겨우 자리 잡고 천신만고 끝에 탄생하고 발전을 하고 그 숙명적 과정을 안고 있었던 부분들 피할 수 없는 게 또 아니겠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단련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예전에 한동안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소박하게 생각을 하고 뭐 기득권 세력이 어떻고 뭐 이런 헬조선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부추겨지고 놀아놨던 그런 선동에 놀아놨던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도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나라가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부분들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렬한 애착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조언을 내렸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제 대결 끝났고 이제 민주주의의 승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한 천국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역사의 조언, 역사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제가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아니 선배 세대가 쟁취한 자유, 그 이칠성,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정신의 전쟁은 계속되고 이 정신의 전쟁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 질서의 가치, 그러니까 제도의 가치를 계속 그 유지해 나가는 이 싸움은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광우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개인의 과거, 특히나 지금은 뼈저리게 반성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그 개인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오늘 사실은 그 카메라 녹화를 처음으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셔서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시면서 그 많이 말씀을 가려서 하셨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바람 그런 얘기 정말 카메라 다 내리고 시원하게 말씀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또 앞에 나서신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이신데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주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큰맘 먹고 앞에 나와주신 또 훌륭한 강의 진행해주신 이강호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기 전에 혹시 저희에게 오늘 제 느낌으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조금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중에 서울 학생들 중에도 그런 분들 조금 오신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꼭 덧붙여야 될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같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종북자에게 철저한 제압이다라는 결론 부분에 합의가 나 있습니다. 요즘 그 특히 이제 미군 철수 논란 뭐 이런 한미동맹의 위기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제기를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역설적으로 이 종북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 자각을 하는 계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 같은 좌익 정권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북한 핵무기 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이 북한의 강력한 한반도 전체를 겨냥한 전략적 무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혹은 또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문재인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지금 한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어떤 그 무시무시한 어떤 뭐 이런 시계로 어떻게 처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곤란하고 절박한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기본부대 몇 개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그 젊은 어떻게 보면 NL이고 PD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젊은 어떤 그 지금 학생 후배들입니다. 청년 후배들. 아, 그래서 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 제 체험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향이 이루어지면서 전향이라는 건 일주일 습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이제 정돈이 되고 하는데 수많은 어떤 세월이 걸리고 그냥 10년, 20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를 새롭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에게 고유한 언어가 있고 그 사유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유하는 습관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사라지고 새롭게 생각을 하는 틀이 다 잡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세월이 많이 걸렸고 저는 막 그렇게 세월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전에 그때 당시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 당시의 청년 학생기에 처음 했던 잊혀졌던 파묻혔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어떤 알량함 그리고 어떤 독성 위험성과 대면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 관련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더 이상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저쪽에서도 광주 사태 때 2천 명 죽었다고 이러진 않아죠. 근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들었던 숫자는 5천 명이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2천 명이 됐습니다. 매년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100단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제가 나중에 말하자면 철들면서 이 생각이 반추가 됐습니다. 이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목적의식적인 데 사로잡히다 보면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정권에 의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도륙되고 희생당하고 해외에서 기총 사격도 있었어야 되고 라고 자꾸 믿고 싶고 다른 정부가 없다면 막 우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5천 명, 2천 명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객관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이 카빈 총탄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죠.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군인들도 희생됐던 걸 또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죠. 그 차례차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취사선택을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2년, 10년 믿는 대로 사실관계를 취사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들이 무시무시한 일종의 악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저의 인연이 있고 정치적 입장이 있고 그러지만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이 팩트가 이념에 앞선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팩트를 트루스포로 아주 좋습니다. 사실 진실에 바탕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 절대로 적어놨으니까 선동에 넘어가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직시를 사실관계를 직시를 하면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김정은 위인만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위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싸구려가 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시궁창에 처박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가 뭐 다른 어떤 제 주의 주장에
젊은 후배들도 이걸 믿고 따라와 이게 맞다 이렇게 우기기보다는 그런 명백한 문제들,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서 후배님들께서 엄격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보수파 진영이라고 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는 잘못이 없겠습니까? 불편하고 무초하고 못난 구석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와 옳고 그르고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고 거짓이고의 문제는 일단 직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귀한 강연 진행해 주신 이강호 선배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건강한 시스템에서 건강한 사회에서는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들을 도출해내면서 그 사회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논의는 팩트, 진실에 기반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지금 이렇게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배 세대가 이뤄낸 이 대한민국, 이 가치, 이 시스템, 이 역사의 전쟁은 계속되고 이 정신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항상 잊지 않고 견지해 나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마저도 자신의 유토피아, 이념에 따른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거짓마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도 나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트랜스포럼이 기독교 보수주의를 이제 표방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한 존엄한 인간 그리고 또 그 존엄한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진실과 진리 이 가치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트루스 포럼은 그 가치들을 위해서 그 가치들이 대한민국 안에 잘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맡겨진 분들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강호 선배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번 강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 잘 아시죠? 예, 고영주 변호사님. 예, 또 역시 서울대 선배님이십니다. 화공학과 졸업하셨는데 사법시험 치시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계시다가 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방송문화진흥재단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설 지나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6시 반 이곳에서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념과 그 실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도 그 참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정기 후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 뒤쪽에 보시면은 정기 후원 안내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 관련된 소식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또 SNU 트루스 포럼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공식적인 가입은 truthall.com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루스포럼 공개 질의서 국민 감시단 모집 혹시 이거 아시나요?
아, 예,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트루스 포럼이 공유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탄핵 사태의 부당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그 탄핵 사태가 기본적으로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 당시에 그 탄핵에 탄핵에 이렇게 관련된 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과거에 내렸던 그 탄핵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적인 고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 분들께 그 뭐 지금 여당 야당 모두 가리지 않고 300분 국회의원 모든 분들께 탄핵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 공개 질의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미 서류를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그러면은 저희가 서류를 발송했으니까 국회의원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안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감시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시단이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 위쪽에 보시면 truthforum.kr입니다. 저희가 우선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는 아마 이번 달 말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우선 홈페이지에다가 truthforum 공개질의서와 국민감시단 모집 안내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공개질의서에 탄핵소추에 찬성하셨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거짓 선동으로 진행된 탄핵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답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실 리가 해주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시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작업을 같이 국회의원분들께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러한 국민감시단을 저희가 꾸려서 앞으로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답변해 주실 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의견을 여쭐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감시단은 요 탄핵에 대한 의견 질의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분들께 저희가 의견을 여쭙거나 어떤 그 단체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감시단 모집 공고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 성명, 전화번호, 선거부 이렇게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어렵지 않습니다. truthforum.kr입니다. truthforum.kr 접속해 주시고 함께 활동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뒤풀이가 있습니다. 예, 그 이강호 선배님께서 사실은 그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려서 하시느라고 가려서 하시느라고 이게 좀 이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뒤풀이 시간에서는 저희 카메라가 안 돌아가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치킨 가격이 좀 비싸서 뒤풀이 회비로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학생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뒤풀이 장소는 문 밖을 나가시면은 바로 그 치킨박스라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트루스포럼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